자, 2부 영상 빠르게 가볼게요. 2부 영상에서는 제가 이벤트로 뭘 드리는가 하는 거를 제가 앞전에 영상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를 편집해서 같이 올려드리고요. 2부 영상은 이렇게 가볼게요. 이벤트 뭐할 건지 뭘 주는지 그거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2부 영상에서는 2만 원짜리 일괄로 균일가로 2만 원인데 한개 사면 2만 원, 두개 사면 4만 원. 세개 사면 5만 원, 택배비 포함. 한개 사면 포장 안 해줘요. 두개 이상 사야지 포장해드리고, 그 다음에, 5만 원 이상만, 택배비는 제가 부담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정리하는데, 할게요. 2부 영상에, 2만 원 규니까, 이것도 2만 원이라고요? 뭔 이런 어쩌자고 그러세요. 불로시키도 있습니다. 이쁜 시키, 나쁜 시키. 자, 이벤트로 뭘 주는지 영상 보여드리고, 2만 원짜리는 빠르게 갈게요. 이따 이벤트 뵐게요. 선물은 이거예요. 아, 이걸 준다는 게 아니고, 이 케이스. 저는, 번식할 때이 케이스를 주게 합니다. 여기 케이스에 보면, 이거 보통 우리 과일 같은 거뭐사 먹으면 주는 거죠. 나중에 돈 주고 사야 돼요. 많이 쓰려면. 이거에, 7cm 포트, 7호분 포트, 이거하고, 또, 저는, 아이고, 잠깐, 한 송이 하나라서. 저는, 여기다가 보통, 이렇게 좀 입장 넓은 데는 여기다 놓고, 이게 마르면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안 주면 말라서 죽어요. 아무리 가둬도 물 마르면 말라 죽으니까 어느 정도 크면 이렇게 물을 주세요. 그리고 열어놔도 되는데, 이 열어놓으면 또 자리 차지도 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덮어놓고, 얘네들은 지금 분리할 때가 훨씬 지났는데, 이렇게.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그냥 이맨 흙에다가 이 통에다가 그냥 이렇게 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리는 선물은 여기 제가 쓰는 상토랑 번식용 상토랑 또 이거 물이 없으면 말라 죽어요. 물 없으면 물 줘야 돼요. 우리 목 마르면 물 먹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두 개. 또한 가지 방법은 좀 작은 것들 좀 잘라서 여러 개 하고 싶을 때는 쏘리쏘리쏘리 이렇게 소주잔 여기 한 팩에 소주잔 8개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는 맨땅에 그냥 심는 거고요. 이거는 7호분 포트에 6개 들어가고 억지 쓰면 억지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 소주잔 하나 더 들어가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넉넉하게 얘네들도 크면 나중에 저기 하니까 넉넉하게 그리고 바닥에 물좀 많이 이렇게 넣어서 항상 습을 유지하고 과습은 되지 않게 물을 적당히 넣으면 물 끝까지 안 올라와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쓸수 있게 이 과일 포트 3개랑 소주잔 구멍 뚫은 거 이렇게 써보시라고. 그리고 과일 포트 3개 그러니까 과일 팩 3개에다가 이 소주컵 8개 7호분 몇 개? 6개. 그리고 조금 이 상표 쓸수 있게 봉지에 넣어서 선물로 드릴게요. 3,000명 구독, 좋아요, 알람 딸랑딸랑 안 해도 돼요. 그냥 3,000명 됐다는 게 즐거워서 드리는 2부 선물입니다. 영상입니다. 2부 영상의 감사합니다. 판매는 뭐로 할 건지 1번은 선물이에요. 오데사에서 온 선물. 오데사가 어디냐고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도시래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통해 그 도시가 폭격을 맞았대요. 뿌리 보이시나요? 오데사에서 온 선물이에요. 제가 구독자 3,000명을 예상하고 미리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이거 빨리 받아보시고 삽목도 하시고 이쁘게 키워보세요. 1번 오데사에서 온 선물. 자, 제 선물입니다. 자, 2번 이쁜시키 나쁜시키 블루시키 댐 블루시키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댐 블루시키 영상 보여드렸죠. 2번 자, 3번도 블루시키입니다. 제가 블루시키를 번식을 아는 줄 알았더니 해놨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자, 블루시키 2번, 3번, 4번. 4번도 블루시키입니다. 블루시키 4번. 그 다음에 5번. 5번도 블루시키예요. 댐 블루시키. 자, 사이즈는 여러분이 보시고, 이런 거 입장 좀긴 거는 잘라서, 삽목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얘를 잘라서 보내면 여러분이 삽목할 게 적어들어요. 얘는 좀더 키워서 삽목하시고, 얘는 잘라서 삽목하시면 됩니다. 자, 블루시키 1, 4, 2, 3, 4, 5번까지 블루시키예요. 자, 6번. 자, 이 DS2004 리틀맨입니다. 리틀맨은 이렇게 흰색이 아니에요. 얘는 꽃이 좀질 때가 됐나 봐요. 가장자리가 보라색으로 핍니다. 자, 6번 2004 천사가 아니고 2004 리틀맨.
작은 남자인데 작은 남자 같지는 않아요. 자, 7번도 리틀맨입니다. 입장 이렇게 반딱반딱한데 약간 약간 식빙에 탔습니다. 저는 햇빛에 노지 않아서 식증이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리틀맨 2004 꽃밥은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리틀맨 꽃 피면 예쁩니다. 약하면 연한 보라색. 자, 6번까지 7번까지 6번 7번 2004 리틀맨입니다. 자, 8번 친구 나와주세요. 8번 친구는 바트누사입니다. 아까 앞전에 3만원짜리는 바트누사가 좀 컸는데요. 얘는 입장 장난 아니게 큽니다. 그리고 꽃 두 개 피어 있습니다. 밭누사도 향기가 있습니다. 얘는 조금 사이즈가 작고 이 입장만 엄청 크고 하나는 크고 두 개는 입장이 좀 작아요. 그래도 밭누사는 밭누사입니다. 향기 있습니다. 자, 8번. 9번. 9번도 밭누사입니다. 얘도 입장 크고 좋은데 왜 여기가 왜 밑에 가서 쳐져 있었니? 그래도 밭누사는 밭누사입니다. 9번까지 밭누사. 자, 밭누사라고도 하죠. 밭누사. VAT 그 다음에 영어로는 BAT 이렇게 발음 되더라고요. 10번도 밭누사, 밭누사, 밭누사. 자, 이렇게 입장은 한나가 엄청 길어요. 8호분에 있고, 자, 밭누사 꽃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사들의 입장이 하나부터 먼저 쭉 길더라고요. 자, 9번, 10번까지 밭누사, 11번까지 밭누사입니다. 역시 입장 하나씩 길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얘 좋네요. 얘는 포기가 두 개입니다. 11번 포기 두 개입니다. 조금 더 키우셔가지고 나눔하세요. 12번 샌드 오브 타임 이렇게 생겼나? 샌드 오브 타임 맞지? 이거 샌드 오브 타임 맞습니다. 샌드 오브 타임 12번 샌드 오브 타임 이거는 13번 15분에 당겨져 있고요. 슝슝 나오고 있고 이제 꽃 피기 시작해서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샌드 오브 타임 약간 골고루 보이죠? 얘는 첫 꽃이라 이렇게 보이고요. 자, 13번 이사이. 아이고, 꽃은 이쁘게 피었는데요. 잎사귀가 이렇게 돼서 너는 2만원짜리로 전락했습니다. 14번 이사이. 15번 DS202238 진저헤드예요. 진저헤드 꽃은 입장은 좀 작지만 꽃밥도 좋고요. 꽃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진저에도 예뻐요. 빨개가지고 조금 더 지나면 더 이쁠질 거예요. 자, 진저에도 15번, 16번도 진저에도 다 2만원짜리입니다. 진저에도 예, 16번. 16번도 포기가 두 개인 것 같은 불길한 아니네요. 12몇 번? 헷갈려. 16번 진저에도 15번, 16번 진저에도 17번. 와우, 17번 완전 대박입니다. 캐치 커런트입니다. 꽃이 와다다다 피었는데요. 왜 얘가 2만원짜리냐고요? 제가 잎을 잘라서 산모겠나봐요. 그래서 얘를 모체로 놔둘라다가 지금 꽃이 너무 많이 펴갖고 이뻐서 내놓습니다. 지금도 폈지만 자 볼까요? 이 꽃밥 보세요. 꽃을 왕창 보게 생겼어요. 와우, 위에도 꽃이 이렇게나 많은데 또 이렇게나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17번 커런트입니다. 2만원. 18번. 이런 18번. 2403. 아이고. 2403 얘는 이름이 뭔다고요? 2403? 용감한 거위. 2403은 2422하고 조금 비슷한데, 조금 더 여리여리하고, 더 롤렛이 또 약합니다. 그 다음에, 몇 번? 19번. 19번도 용감한 거위. 사이즈 좋습니다. 아직 꽃은 안 폈는데요. 꽃 필 것 같은데 2403. 용감한 거위 같지 않은데요. 이거 좀 불안한데요. 용감한 거위 아닌데 그냥 이쁜 것 같은데 그래도 받으실 분 손들어 주세요. 이상합니다. 이게 꽃이 맞나? 아닌 것 같은데요. 얘는 19번은 뺄게요. 네드대리석이나 다른 것 같아요. 자, 20번 네드대리석. 따둥. 빨갛게 마블처럼 핀다고 해서 레드대리석이에요. 바트 거고요. 제가 2월 23일 날 분갈이를 했었네요. 20번 이 레드 대리석. 19번 탈락. 19번은 용감한 거위가 아니에요. 팻말이 잘못됐어요. 혹시 용감한 거위 아니어도 나 받을 거예요 하신 분은 받으세요. 빨간 꽃이어가지고 예쁠 것 같아요. 봐봐요. 용감한 거위는 먼터리가 용감한 거위는 꽃이 요래야 돼요. 얘는 용감한 거위 아니에요. 제가 일단 영상이 찍긴 하니까 그냥 19번은 용감한 거의 아니고 나 빨간 꽃이라도 괜찮아요. 나 좀 꽃피면 알려주세요. 그러고는 손들어주세요. 자, 21번도 네드 대리석. 얘는 사이즈도 좋은데 왜 2만원짜리에다 넣었대? 조금 더 키워서 3만원 받을 것이지.
21번 레드 대리석 사이즈 엄청 좋은데 이것도 2만원이라네요. 자, 그 다음에 21번, 22번. 22번 1469 라이트 스모크입니다. 아, 라이트 스모크 엄청 많은가 봐요. 라이트 스모크 사이즈가 짱짱합니다. 꽃대도 올라왔고 꽃대 피고 있고 얘는 지고 있네. 지고 있어. 지는 꽃은 난 몰라요. 22번 라이트 스모크, 23번도 라이트 스모크 9호분에 있는데 입장이 좀 이래서 23번 라이트 스모크 꽃대 하나 둘꽃 이건 질것 같고 3개 비어 있습니다. 23번 또 24번 어딨대요? 24번 샌드 오브 타임입니다. 어우 얘 좋네요. 24번 샌드 오브 타임. 샌드 오브 타임은 앞전에 제가 꽃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아쉬우니까 또 보여드릴게요. 24번, 25번. 25번 리틀 패럿입니다. 리틀 패럿 아직 꽃안 피어있고요. 꽃대가 저기 안에서 올라올지 어쩔지 잘 모르겠으나 리틀 패럿 25번입니다. 26번 골든 뮤지팅. 26번 골든 뮤지팅 사이즈 좋은데요. 너왜 나왔냐? 왜 나왔냐면 입장이 이렇게 조금 탔나 봐요. 밑에서 길게 나와갖고 이런 거는 바로 잘라서 어차피 이거 입장 킨거다 잘라서 여름 날 나시려면 삽목해 주셔야 돼요. 빨리 잘라서 삽목해 주시고요. 골든 뮤지팅 꽃이 떨어졌슈. 떨어질 때가 됐슈. 얘는 첫 꽃입니다. 앞으로 꽃 계속 필 거고 저기 밑에 보시죠. 아니 얘야 커런트 밑에 봐봐. 커런트가 문제가 아니네. 얘 여기 꽃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하나 올라오면 우죽순 올라오죠. 얘가 26번입니다. 자, 27번 친구. 얘는 뉴페이스입니다. 뉴페이스 헤이데이입니다. 커플걸이랑 조금 비슷한데요. 틀린 게 뭐냐면 여기에 연한 핑크색에 라인이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게 좀 다릅니다. 근데 사이즈 엄청 예뻐요. 예뻐요? 좋아요. 그 이게 점점점 밥이 많아지면 완전히 퍼플걸도 풍성하게 예쁘더라고요. 자, 이게 헤이데이가 27번. 얘 표딱지도 없어지니까 없어지면 또 서로 야우 영상에서는 봤는데 27번 누구한테 줬어요? 난리 나요. 27번 헤이데이. 자, 28번 수련입니다. SF 수련. 수련꽃이 예뻐요. 잔잔해가지고 속에 연한 보라색으로 이렇게 터치를 했네요. 꽃은 소형종이고 밑에 약간 노란빛에 연보라색 해가지고 이거 다발로 패야지 작은 꽃들은 예쁠 것 같아요. 얘다 작지만 다 꽃밥이에요. 꽃대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련. 저는 이게 처음에 팝콘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팝콘을 보니까 팝콘은 더 노랗더라고요. 자, 수련이 몇 번? 28번. 29번 만다링카. 만다링카는 꽃이 여러 가지 색으로 지금은 이 색으로 피지만 나중에는 또 주황색으로도 피고 겹으로도 피고 얘는 다양하게 피는 꽃이에요. 만다링카 29번. 29번, 30번도 만다링카. 봐봐요. 똑같은 만다링카인데, 꽃색이 조금씩 틀리죠. 얘는 처음에 핀 꽃, 그 다음에 핀 꽃, 그 다음에 피는 꽃다 틀려요. 30번 꽃대 올라오고, 만다링카 30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붙여줄게요. 31번. 금지된 즐거움. 2415. 31번 금지된 즐거움. 제 놀랫이 가장자리만 이렇게 있어요. 얘도 많이 피면 엄청 이쁘더라고요. 31번 사이즈 좋고요. 그때 조금씩 날아간 것들은 제가 이 정도면 벌써 잘라서 저기 했을 텐데 여러분 보고 잘라서 삽목하시라고 제가 그냥 둡니다. 31번. 32번 가을 공원의 산책. 꽃이 아직 없고요. 꽃밥이 저기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가을 공원의 산책 사이즈 엄청 좋고요. 얘가 지금 8호분. 8호분에 식재되어 있고, 예, 가을 공원 산책도 제가, 달리기에서 줄 서다가 지쳐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못 샀었어요. 근데 요새 날또 보게 되네요. 가을 공원의 산책, 저는 엄청 좋아하는 곳이에요. 자, 32번, 33번. 삼땡! 삼땡 누구세요? 어우, 지젤! 여러분, 제가 지젤 꽃 저번에 대품으로 보여드렸죠. 꽃 와다다다 펴가지고, 누구누구가 선물한다고 왕창 사가버렸어요. 엄청 이쁜 거를. 자, 33번 지젤입니다. 지젤 꽃은 제가 저번에 영상 캡처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34번. 와우! 와우,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와우네, 와우. 와우. 얘는 입장도 많고, 꽃도 많고, 이 꽃도 여기서, 여기 보이시죠? 올라오는 거?
자, 이게 올라오고 있고 점점 더 이뻐지고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와우는 진짜 대포물을 키면 와우 소리가 절로 나요. 얘가 34번입니다. 35분, 35분? 35번. 이제 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이 꼬였어요. 35번 발러르, PK 발러르. 발러르 꽃 예쁜데요. 이렇게 잠깐요. 또 이렇게 떨어뜨리면 서로 곤란하니까.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발로르 꽃 이렇게 와다다다 피었습니다. 안녕. 안녕. 이쁘죠? 이렇게 발로르가 위에는 하얀색이고 밑에는 이렇게 정맥처럼 이렇게 그물막이 있어서 밑에는 속에는 약간 미색? 연한 노란색이에요. 35번 발로르까지 다 여러분한테 지금 입에서 침이 막 고이는데요. 소개해줬어요. 이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2만 원짜리가 2부에는 2만 원짜리고 1부에는 3만 원짜리입니다. 2부에 2만 원짜리는 하나 사면 2만 원. 근데 포장 안 해줄 거예요. 두개 사면 4만 원. 세개 사면 6만 원인데 5만 원에 제가 택배비까지 부담할게요. 그리고 선물은 당연히 아까 영상에 보여드린 거 그거 보내드리고 그리고 1부에서도 마찬가지로 3만 원. 근데 3만 원, 2만 원 섞어가지고 막 이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3만 원짜리는 3만 원에 세트에 맞춰서 2만 원짜리는 2만 원에 맞춰서 해주세요. 그래야 계산하기 쉽죠. 서비스는 많이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알아서 골고루 넣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쁜 꽃 많이 보시고요. 오늘 붉은 되세요. 와우, 커런트입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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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안녕. 좀 see you. 바이바이.